자, 섹션 3 서브네팅. 아, 1번 서브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대수가 점점 증가함으로 해서 현재 인터넷 주소 시스템 IPv4 시스템 하에서는 주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족한 가운데 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기법이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잠깐 주소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PC에는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IP 어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IP 어드레스는 내부적으로는 서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이 외부와 통신할 때, 즉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게이트웨이 주소라는 것을 하나씩 사용합니다. 이 게이트웨이 주소가 바로 외부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IP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나누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서브넷 주소 또는 서브넷 마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IP, 게이트웨이, 서브넷 주소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머릿속에 깨끗하게 들어오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 문제를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 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7 주소 뒤에 /27이라고 붙은 요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소가 총 32비트인데 이 중에서 1의 개수가 27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비트 표현하고 또 8비트를 1로 채우면 24비트가 되고 3개를 추가해서 27총 1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으며 뒤에 5자리는 0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이 27개 또 0이 5개 총 32비트로 표현된 이것을 우리가 27의 서브넷 마스크다. 이때 요 1의 자리 3개, 즉 1이 3개일 때 네트워크는 우리가 총 몇 개로 사용할 수 있는가, 2의 3승 이렇게 표현해서 8, 즉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개수는 8개가 되고 1이 뒤에 5개다 그러면 2의 5승 해서 32, 즉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3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 네트워크가 3개일 때, 네트워크의 지수 3일 때 네트워크 개수는 8개인데 요 8개보다 네트워크 개수가 만약에 작었다, 4개로 나눈다, 만약 네트워크를 4개로 나눈다 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2의 2승 해서 이를 2개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서브넷 마스크로 얘기하면 2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7을 하면 1이 27개, /26 하면 1이 26개, 아울러 뒤에 0의 개수는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서브네팅에 있어서 주소와 게이트웨이와 서브넷 마스크에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섹션 3 서브네팅에서 가변 길이 서브네팅. 의미는 사용자 수가 많으면 주소를 많이 주고 사용자 수가 적으면 주소를 적게 주는, 즉 인원 대비 주소를 할당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변 길이 서브네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필요한 주소 수를 결정할 때 128, 64, 32, 16, 8, 4 이것은 할당되는 주소 범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을 100명한테 주소를 주고 싶다 그러면 128 숫자를 선택하면서 2의 7승으로 표현하고 2의 7승은 요 지수 7이 8자리 중에서 7자리가 0입니다. 1의 자리가 하나. 또한 60명한테 주소 주고 싶다 그러면 64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맨 앞에 주소를 우리가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해서 그것까지 포함한 숫자로 계산 회의되므로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다가 2를 더한 102명을 계산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7개다 라고 할 때 7개에다가 맨 앞에 네트워크와 마지막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더하면 총 9개가 됩니다. 이 9개의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8이라는 숫자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16을 선택하고 16은 2의 4승, 4일 때 지수 4는 0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7명, 100명 이렇게 주소를 할당할 때 기준은 제일 큰 것부터 할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192점, 168점, 100.1이라는 주소를 주면서 서브넷 마스크가 24다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있는 주소를 모두 이진수로 바꾸고 뒤에 있는 24를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바꿔서 각 자리를 곱했을 때 나온 결과가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후에 또 우리가 네트워크 기반 요 주소를 배울 때 또 가변길이 서브네팅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주소의 네트워크는 192점, 168점, 100.0입니다. 이때 100명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네트워크와 마지막 주소 브로드캐스트를 더하면 102개가 되는데 그것은 128이라는 요 숫자 범위 안에 있으므로 128은 이에 7승이 되고 1의 개수는 1이 되고 0의 개수는 7개가 돼서 호스트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128개까지 아울러 1이 맨 앞에 1개고 0이 7개면 서브넷 마스크는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한 요 192점, 168점, 100.0/25가 맨 먼저 시작하는 네트워크이고 요 25로 구성되어 있는 서브넷 마스크 25로 구성되어 있는 주소에서 마지막 주소를 구하는 방법은 25의 서브넷 마스크는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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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입니다. 이 서브넷 마스크의 와일드 카드를 네트워크에 더하면 마지막 주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2점, 168점, 100점, 127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이와 같이 구하고 두 번째 구간은 요 끝에 숫자 127에다가 1을 더해서 128이 두 번째 구간의 시작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때 15개라고 했을 때 15개에다가 2를 더하면 17개가 됩니다. 이 17개는 이후에 16에 포함되지 않고 32에 포함이 됩니다. 32는 2의 5승이 되고 호스트의 숫자는 지수 5가 되므로 이것은 1의 개수가 2개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서브넷 마스크는 27이 됩니다. 따라서 192점, 168점, 100점, 128/27이 두 번째 구간의 시작 네트워크이고 마지막 주소는 27 서브넷 마스크의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31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숫자 128에다가 31을 더해서 159가 마지막 주소가 됩니다. 또한 이 159의 끝에다가 1을 더하면 세 번째 구간의 네트워크 시작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192점, 168점, 100점, 160인데 인원이 7명 그러면 7에다가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 2개를 더하면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8에는 속하지 않고 16에 속해서 2의 4승, 즉 0의 개수가 4개, 1의 개수가 4개, 서브넷 마스크는 28이 되고 이 네트워크 160이라는 숫자에 28 와일드 카드를 더해서 마지막 주소는 192점, 168점, 100점, 175가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을 구해놓고 문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소는, 게이트웨이는 이라는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소나 게이트웨이를 정하면 되는데 본 교재에서는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게이트웨이는 100.1이 되고 두 번째 구간은 129가 되고 세 번째 구간은 161이 되고 주소는 할당 가능한 두 번째로 규제에서는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간의 주소는 100.0.2가 되겠고 여기에는 130이 되겠고 여기는 162가 되겠습니다. 해서 교재에 이런 구간을 정리해서 IP와 게이트웨이는 교재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참고하시고 뒤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 서브네팅 네트워크 기반의 서브넷. 이거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2개 또는 4개, 8개 등으로 나눈 것으로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가장 그래도 서브네팅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나누는 기준, 기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기반 서브네팅의 기출 유형 문제 또 모의 테스트 문제를 통하여 실전적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